2016년 5월 6일 휴가의 로그 콘서트를 하루 앞두고 로그를 하게 됐다.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 이 주마등처럼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방탄소년단과 이 슈가가 자리에서가 아닌 우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공연장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콘서트를 할수 있게 된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다. 콘서트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드는 생각은 역시 아미 여러분 덕분에 라는 생각이 가장 주를 이루는 것 같다. 항상 방탄소년단이 데뷔 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이뤄 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매 순간이 되게 즐거운 것 같다. 방탄소년단이 그랬던 것처럼 또이 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하나씩 모든 걸또 이뤄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1, 2년만 음악하고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또 목표,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둘씩 이뤄 나갈 거다. 내일이 콘서트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무대들이 있으니 부디 건강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오길 바란다. 2016년 5월 6일 슈가의 로그 끝. 내일 봐요. 안녕. (웃음) 끊겼어요. 끊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들어가 주실까? 호서가 다시 왔어. 여러분, 죄송해요. 네트워크 환경이 잘 좋지가 않은가 봐요, 여기가. 좀 끊기죠? 그쵸, 끊겼어, 지금. 다시 왔네요, 여러분들. 에헤, 좀 지금 끊기나요? 잘 보여야 될 텐데. 놀랐죠?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겨버리네? 아니, 누가 그렇게 사과를 귀엽게 하지? 자죠. 지금은 잘 나와요. 지금은 안 끊겨요? 잘안 끊겨요? 오케이. 네, 여튼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끊겨서 당황해서 백희씨 이야기했었나? 그죠? 백희씨 이야기하고 끊겼죠. 음흠. 맞죠? 맞네요. 예. 그래요, 맞아요. 하여튼 그 전에 이미 빌보드 전에 이야기가 된 상태고 그리고 그때 딱 만났어요. 그때 딱 만났고 인사하고 곡 들어봤냐? 나도 너곡 많이 들어보고 했다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네, 되게 어색했죠. 그때는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패키지 만나서 뭐 어떤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남준이 오고 그러면서 뭐 리더라고 소개하고 뭐 멤버들이랑 와서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갔는데 패키지가 가고 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조금만 더이 소통이 됐었다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많은 이야기를 못 했다고. 그래서 그저 걱정을 한 거죠. 패키지 나랑 콜라보 안할것 같다고.
진짜 많이 걱정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빌보드 끝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백희지가 일단은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적극적이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되게 백희지한테도 되게 그 치킨 누들 수업이랑 거기 뭔가 되게 의미가 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편곡을 해보겠다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조금 조마조마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백희지가 보내줘야지 제가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정 뭐 이런 건 여기는 뭐 그런 거 있나? 뭐 좋아요?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은 치킨 누르 수프 고마워요 여러분들 조만간 또뭐 브이 라이브로 인사드리러 올게요 Thank you Army yeah! 감사합니다 제이홉의 브이라이브로 즐겨주신 많은 아미 여러분, 됐다. 바이바이, 여러분들! Bro,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았어요. 좋아서 그냥, 아, 좋다. 이 동혁이 요즘 좀 감성적이고 쓰나 보다.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틀 뒤인 거야. 제가 이제, 이 모노 작업 때문에 작업실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그저 뒤쪽 소파에 앉아 있는데 동혁이가 와서 저한테 나 사실 뭐 좋은 노래 하나 있는데 뭐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잘안 그러고 아뭐잘안 그러는 거 아니고 가끔 그러는데 자주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딱 이걸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마 이제 뭐 들어갔다니는 못 해가지고 야 좋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교회가 야 이거 너 지금 너 뭔가 너 느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그런 거예요. 옳았구나. 바로 덥석 물었죠 그냥. 나 줘. 나 줘. 이래서 제가 벌스 바꾸고 싸비 뭐 가사 입히고 이제 멜로디 좀 바꾸고 이제 제목 도쿄니까 샤미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동혁이랑 사실은 쟤랑 중2 때부터 친구예요. 네, 10년. 10년 친구고 같이 공연도 했었고 학교 축제도 했었고.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좀 지질했던 시절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누고 있는 친구인데. 네. 뭐 아무튼 처음으로 제대로 같이 작업해본 트랙이죠. 동혁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듀서니까. 동혁이가 프로듀서고 제가 플레이어로서 작업한 첫 작업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듣자마자 나 이거 휘파람이 꼭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휘파람을 제가 이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많이 플랫됐죠 근데 플랫돼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휘파람을 녹음을 했고 뭐 여차저차 해서 그렇게 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못 들어갈 뻔했지만 들어가서 너무 좋아진 그런 노래입니다 도쿄 아직도 굉장히 들으면 쓸쓸하죠 전 그래요. 전 되게 쓸쓸해요, 이 노래 들으면. 네, 그렇습니다.